이 모든 사태가 끝난 이후에 주의 부활하심이 각 교회들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며 성도가 새로워질 수 있는 새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캐나다와 또 한국과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캐나다와 또 미국과 또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과 모든 관료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날에 주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억하며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도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어려서 부활절은 늘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계란 먹는 날이었고 또 온 교회가 축제를 하는 날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될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나이가 들고 교역자가 된 이후에 부활절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부활절에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올해 부활절은 그다지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또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참 씁쓸합니다. 계란도 나눌 수 없고 거창한 부활절 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부활절은 조금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인간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완전하게 타락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전혀 이기지 못하며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분노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님과 같이 귀머거리와 같이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로 이기심의 노예로 분노와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네.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 개인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인간 개인 자신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도 변화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던 참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에덴에 침투한 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온전하게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렸던 아담과 하와가 뱀을 핑계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피해 도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관리할 자격을 박탈받고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무참히 파괴되었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패하고 타락한 인간 교회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간 개인만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참히 깨져버린 인간 교회도 회복시켜낸 겁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허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둘을 하나로 묶으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그 원형의 교회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며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까지 가져왔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개인,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것은 가장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선포하는 바로 이 외침, 믿부다라는 이 선포가 이 부활의 선포야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개인의 죽음과 부활, 교회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믿구다, 이것은 믿을만하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죽음과 부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교회의 죽음과 부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개인도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사건이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며 그 회복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회복을 맛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모든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여기서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회복의 능력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부활의 소망이며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셨죠. 그리스도는 이 땅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야 하셨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집 한 채도 없으며 누울 자리도 없으셔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평생 누군가의 신세를 지며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 죽음의 삶이 없었더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이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주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이렇게 죽었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을 통한 영광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언제나 죽음 이후에 등장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영광스러운 출애굽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죽지 않았더라면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던 초대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온 유럽을 장악하였던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퀴나스여 보시오.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와 웅장한 건물이 있어. 그러자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교황이여,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금과 은은 있을지 몰라도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저항하였던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가장 나약하게 무너지는 때는 교회 안에 장로 대통령이 생기며 재벌 총수가 집사가 되며 화려한 예배당 건물과 사회 지도층의 자리들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며 교회 안에서 저 사회의 고지를 점령하자고 고지론이 판치는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가장 약해지는 시대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해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는 교회 자신입니다. 죽지 않는 목회자요, 죽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성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교회가 어찌나 그렇게 망가지며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이 팔팔하게 살아서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내일의 미래의 생존만의 목을 메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무 말 없이 죽는 겁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찬양을 했던 강명식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침묵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살아갈 시대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성공을 숭배하고 교회의 성장과 힘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 포로기를 저희 세대에는 주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그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성공,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와 같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침묵하며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걸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명의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며 우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잡히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사흘 동안 무덤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에 그제서야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요. 죽지도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하실 때 그 길을 가로막으며 대제사장의 종을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하였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한 때에 갇혀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야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목사로 철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조금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이 들어가면서 아,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 이제는 너무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쩌면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너무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닌지 모릅니다. 부활의 능력의 그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무관한 영웅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고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요 또한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놓고 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부활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꿈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성도는 타락하고 교회는 변질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소망은 언제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약속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지 못한다고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곧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활의 능력과 이 땅의 성공을 겸하여 소망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성공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릴까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귀영화를 두려워하는 삶이 부활의 영광 그 소망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19세기에 위대한 영국의 선교사였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튼스쿨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러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타 선교사는 그 이후로 부활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2만 9천 파운드의 유산을 모두 무지 선교사와 또 조지 뮬러 고아원 또 각종 선교단체와 구조 사업에 모두 바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갔죠. 20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인도로 돌아온 그때에 아프리카의 식민족이 선교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포스터를 보고 자신이 남은 인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날까지 선교하며 살아갔죠. 그가 50세의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숨을 거두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집회에서 남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이를 때에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이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티스터 선교사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종의 삶이 바로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